안동과 의성, 청송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안동 기란의 무인 관측 장비에서 오후 1시 반을 전후해 39.3도가 기록되는 등올 들어 가장 강력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청송이 역대 최고 기온인 37.4도를 기록했고 의성도 역대 8월 최고 기온인 38.3도를 나타내는 등 경북 북부 대부분 지역이 36도를 웃돌며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내일 정점을 찍은 뒤 주말인 모레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낮 기온이 2, 3도 내려가겠지만 폭염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안동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는 한낮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